뭐라고? 이 버거가 싸고 맛있는 치킨집 치킨 신제품. 뭐 맘스터치 제품 가져온 거야? 이? 야, 내가 지난번에 한 오픈 이벤트를 기억해. 아, 됐고 쓸데없이 감동하지 마. 치킨 뭐야? 내가 괜한 감동을 했구만. 마늘 토케타 치킨이랑 꿀간장 누룽지 치킨 두 개 나온 거 같은데 왜 네 개야? 이 이게 순살이랑 뼈랑 다 나왔길래 비교하려고 갖고 왔지. 어, 그건 잘했네. 이 그려, 나도 이제 리뷰 짬밥이 있는데. 아, 됐고 각각 단가나 말해. 칭찬은 먹이기 위한 거지 아주. 순살은 13,500원이고 뼈 있는 건 반마리 19,000원, 한마리 19,500원. 2만원 안 넘네. 특징이 뭐야? 마늘 토끼자부터 알싸하니 새콤달콤. 꿀간장 누룽지는 단짠에 바삭해리야. 만듦새는 어때? 이 마늘과자 순살이 530g 정량인데 484g 나오고, 만든 게 뭐 그래. 꿀간장 순살이 550g 정량이 585g 나오고, 마늘치킨 반마리 477g인데 630g, 꿀간장 누룽지 487g인데 676g 나오네. 잘 만들었네. 이제 먹어봐. 뭐 괜찮게 생기긴 했네. 맛은 어때? 누룽지부터. 달고 바삭하다. 너무 달거나 누룽지 딱딱하지 않아? 누룽지는 과자같이 엄청 바삭한데 너무 달어. 순살이나 뼈가 나. 내가 받은 게 그런 건가? 순살이 좀 더 한가해서 순살이 난 것 같은데? 마늘치킨 맛은? 보쌈에 올라가는 마늘 있잖아. 걷다가 겨자를 살짝 탔네. 마늘이 쎄, 겨자가 쎄. 둘 다 쏘진 않아. 순살 뼈? 이 집은 순살이 나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는 이 집 사이버거가 맛있더라고.